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잘 들으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최근 연구예요. 어디에 대한? brain function이니까 뇌 기능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sim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indicate는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예요.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have,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의 dominant hemisphere인데요. hemisphere의 뜻은 뭔지 아세요? 반구. 좋습니다. 원이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뇌에 대한 거니까 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뇌의 dominant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우세한 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That is, 즉 뭐냐면은 한 사이드가 어떤 사이드야? 그것은 seem more 더욱더 in charge 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in charge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뭔가 책임이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n the other가 나머지 하나보다 더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주어로 취급을 했지만 이제 지금 동사가 안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요 놈과 요 놈을 동격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른 놈보다 좀더 in charge, 책임이 있어 보이는 하나인 dominant hemisphere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두 개잖아요, 뇌는. 그러니까 좌뇌, 우뇌.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one, the other를 쓰는 겁니다. 그죠? 하나, 나머지 하나. 그래서 another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Perhaps, 아마도, 그러니까 19가 90%죠. 그럼 사람들의 90%. 이것은 left hemisphere래요. 왼쪽, 좌뇌. 그럼 this가 뜻하는 게 뭐니? this, 이것은. 우세한 그렇지, 그렇지. 우세한 뇌. 그것이 대부분 90% 사람들은 좌뇌가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brain, 뇌는요. 뇌파네요. 웨이브니까. 뇌파 연구는 sim 투부정사, indicate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 indicate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 우세한 뇌가 somewhat, 다소 조금은 더 전기적으로 active, 활동적이라는 거야. 활발하다라는 거야. more than이죠. 뭐보다? 이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게 열등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한이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 열등한 또는 열성의, 그러니까 우성 열성할 때 그러한 놈보다는 조금 더 전기적으로 활동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도미넌트 헤미스피어가 이제 요 놈이 되겠고,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열등한 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됐죠? And, 그리고 그 인디비주얼은요, 개인들은요, somehow, 이건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소, 둘다 비슷해요. somewhat이나 somehow나 비슷한데, somehow는 약간 느낌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찌된 지는 모르겠지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예요? 그 특정한 헤미스피어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많이, 어디보다는 on the other. 다른 놈보다는. 그죠? 다음에는 지금 제가 계속 파란색, 그러고 요거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도미넌트 한 놈과 도미넌트 하지 않은 놈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특정한 헤미스피어도 우월한 놈이고요. 요 놈이 살짝 열성의 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증거는요. 제시하지 않는데요. clear cut, left, right, dominant니까. 약간 clear cut은요, 깔끔하게 잘리는. 그러한 왼쪽, 오른쪽 dominant를 제시하고 있진 않대. 증거들이. in all case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그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왼쪽, 확실하게 오른쪽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는 그러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지? For example,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레프트 핸더가, 모든 왼손잡이가 오른쪽 뇌가 더미넌트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면은 좌뇌, 왼손잡이면은 우뇌, 이렇게 뾱뾱뾱 되는 그러한 클리어컷한 기준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잡이면은 오른쪽 뇌가 더미넌트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닌 거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지? 약 절반이야. 그들 중 약 절반은 도미넌트 레프트 헤미스피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Just as,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거랑 똑같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가 do, 그러듯이. 그럼 여기서 do가 뜻하는 거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좌뇌가 우월하단 말이야. 근데 왼손잡이의 절반도 좌뇌가 우월하는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이거를 구분해주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왼손잡이는요, account for, 뜻은 뭐야?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인구의 한 10%를 여기서는 설명하다보다는 차지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인구의 한 10%, 약 절반 정도를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심트 부정사, 다양한 것처럼 보인대요. In 어디에서? Brain dominance에 대해서라면은 좀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More, 훨씬 더. Then 누구보다? Left hander들이 두,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는 두가 앞으로 도치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두가 뜻하는 건 뭘까? 제 생각에는 seem to very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very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또는 얘네들이 다양한 것보다 그러는 것보다 요 놈들이 좀 더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 좌뇌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왼손잡이는 그래도 조금 달라. 약간 왔다 갔다 거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얘네들 절반이 왼쪽이라 그랬잖아. 그럼 오른손잡이 애들도 절반은 왼손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뇌를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발달했을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러면은 좌뇌가 우뇌 좌 그러니까 왼손 쓰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근데 그건 아니고 좌뇌 쓰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다양한 것 같다. 조금은 더 퍼센테이지가 좀 더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내용은 안 나온 거야. 내용은 안 나왔는데 굳이 그냥 예시를 들자면은 예예요 예. 굳이 들자면은 오른손잡이랑 글씨를 다시 쓰자. 오른손잡이는 약간 좌우 비율이 뭐 좌가 뭐 한 90, 우가 10, 뭐 요 정도라면 대충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왼손잡이는 좌우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거야? 뭐 50, 50. 뭐 요 정도라고 본다는 거지. 굳이 따지면. 그러면 얘네가 좀 더 그 다양한 거잖아.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뭐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의 내용보다는 이 however절이 나오는 이 놈이 주제문일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특정한 도미넌트한 뇌를 가지고 있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근데 뭐 보면은 오른손 애들보다는 왼손이 조금은 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양한 것 같아. 뭐 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3강의 1번입니다.
봅시다. Many of us, 우리들 중 이제 상당수는요, rely on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건데요.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어디에? 미디어에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라면. 근데 뭐의 정보야? 토픽스니까 어떠한 화제에 대한. 근데 뭐의 화제야? 최근 이러한 이슈, 인터레스트, 흥미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 미디어에 아주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s가 나오면서요. 뭐 이해하다시피 뭘요? 우리는요.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좋겠네. 뭐 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요. conduct our own more thought literature reviews and 이런까지 이렇게 쭉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조금은 더 철저한 그러한 그 리터레처 리뷰즈니까 뭔가 문학 리뷰라든지 아니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디어에 많이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뭐 여러분들 연예계 사건 같은 것들, 뭐 여러분들이 뭐 책 읽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사해거나 막 그럴 리 없잖아. 그냥 대충 TV 보고 그냥 파악하고 그냥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는 된다라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For business and political news. 그러면 사업이나 이런 정치적 뉴스에 대해서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인간 인터레스트 스토리니까 뭔가 인간의 그런 흥미를 끄는 그러한 이야기들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뉴스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미디어는요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에 좋은 일이냐면은 keeping, 유지시키는 거야. 뭘 유지시켜? 우리를 informed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그자 좋은 일을 한다,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요놈이 PP 시제가 온 거 조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은 상태니까 그지? 그러한 상태로 조금 유지를 시킵니다. But 그러나 이제부터 약간 화제에 대한 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토픽들은 그럼 이러한 토픽은 뭘 뜻해요? 당연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삽입 문제나 아니면 순서 문제 이런 거에 충분히 나온다고. 그래서 이러한 토픽들은요 상대적으로는요 straightforward하대요. straightforward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용이하다, 쉽다, 뻔하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하기에? 커버하기에, 다루기에. 왜냐하면은 그들은요 뭔가 친숙한 사람, 용어, 장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번에 뭐 누구 결혼했잖아. 누구지? 뭐 현빈인가? 현빈이랑 손예진인가?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 관심이 없어 갖고. 근데 그냥 결혼했잖아. 근데 현빈, 손예진 다 누군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뭐 아인슈타인과 뭐 닐스 보어가 회담을 열어 가지고 양자 역학에 대한 그 회의를 열었어. 물리학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관심 있니? 별로 관심도 없죠. 그죠? 양자역학? 오우 쉣! 이러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용어가 친숙하기 때문에 커버 다루기가 좀 쉽다라는 거야. 자, 스토리들. 어떤 스토리들이야? 좀 복잡한 과학, 그대로 말했잖아. 양자역학 같은 거. 복잡한 과학을 수반하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은요. 그러기 좀 어렵죠. 그지? 그럼 여기서 그러기는 뭐야? 커버겠죠? 다루기 좀 더 어렵다는 거죠. 자,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요. 근데 뭘 하고 있는 언론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 그 언론인들이에요. 그럼 이러한 이야기는 뭘까? 그치. 복잡한 그러한 과학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자꾸 끌어모은다라는 거는 문장이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만 하는 거고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만 하는 거야. 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논리적 연결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반하고 있는 저널리스트들은요 종종 같지 않는데요 과학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심지어 그 과학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곤 하더라도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뭐 어렵냐면은 이놈이 진주하겠죠?
condense의 뜻은? 뭐야? 그지? 압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단순화시키는 거야. 뭐를요? 과학적 이슈를요. 누구를 위해서? 리뷰나 독자들. 그러니까 보는 사람, 뷰어. 독자들이나 아니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거 단순화시키고 요약하고 압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야. 뭐 당연하겠죠.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게 양자역학이라서 제가 아까 양자역학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양자역학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은 너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는 원자 사이를 돌고 다니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잖아. 그럼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은 걔는 그 자리에 없대. 이상하지? 이상하지? 어? 어. 어, 어. 응.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예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보는 순간 여기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딘가로 예측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예측이 안 된대. 왜인고? 라고 보니까 우리가 보지.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잖아. 관측을 통하는 거지. 그러면은 빛이 와서 튕겨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근데 빛이 와서 튕길 때 전자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렇지. 그러면은 딱 튕겨갖고 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네라고 하면 여기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그 확률이에요.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관측해보면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로 따져요, 확률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관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얘기 듣고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해줬잖아. 이해를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걔네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잘. 재밌죠,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가끔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직도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 근데 그게 너 이해가 되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력이 작용을 해서? 어? 그러니까 태양의 인력이 작용해서 돈다고는 하는데 난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그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 근데 그 거리가 엄청나잖아. 그지? 엄청나지? 지구는 초속보다 빨리 돌고 있어요. 아니, 초속이란다. 죄송합니다. 음속. 소리 속도보다 빠르게 지금 돌고 있거든? 지구는? 그러니까 뿅! 하면서 가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거든? 왜냐면 그 거리를 1년 안에 돌아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계산기 두드려버리면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음속보다 빠르대. 이해가 돼요? 난 이게 쉽게 다가가지가 않아요. 지구가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진짜요? 응. 아니 봐봐. 태양이 얼마나 크니? 졸라 크죠? 그러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는 이 길이가 얼마일까? 그지? 이 길이 엄청 크지? 엄청 길 거 아니야. 엄청 멀 거 아니야. 얘를 이제 365일인가 그러니까 1년으로 나눠봐. 1년으로 나눠가지고 그 초단위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 이 지구가 1초에 몇 미터를 움직이는지 그 음속보다 빠르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머리가 이해는 되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나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참 신기해.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양자역학이랑 우주 천체 물리학. 요즘 관심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천문학자가 와 진짜 너무 멋있는 일이 하는 것 같아. 정말 멋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마침내 저널리스트들은요 work on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어디 위해서 일을 하냐면요 타이트한 데드라인이니까 뭔가 빡빡한 스케줄 그러니까 이게 마감 일자 이런 거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세한 설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그러니까 종종 남겨놓는 거야. 레스 더 적은 걸 갖는 거지. 뭐보다 더 적은 걸 갖냐면은 하루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갖는 거야. 뭐 하기에? 리서치하고 그 이야기를 쓰기에. 쓰는데 하루보다 더 적은 시간을 종종 가지면서 이러한 타이트한 데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트한 데드라인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문장이 얘는 근데 순서넣기 너무 좋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굳이 체크 안 할게요. 이 데드라인은요. 또한. 그러면 또한이 들어갔으니까 이 데드라인이 뭘 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하면서 이게 뭐 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데드라인은 만듭니다. 이것을요. 굉장히 뭔가 템팅이니까 뭔가 유혹적이게 매력적이게 만든다는 거야. 이것이 뭔데? 요놈이 이제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진목. 감옥 진목이죠. 의존하는 거야. 어디에? 활동가들한테 의존하는 거를 뭔가 되게 유혹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게 어떤 활동가들이냐면은 걔네들은 eager, 투부정사. 뭐뭐 하려고 안달난 애들이야. 뭐 하려고 안달난 애들이야?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컬러풀한 quotations니까 뭔가 인용구들, 다양한 인용구들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안달난 그러한 활동가들한테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건 뭐겠어? 기사를, 그렇지. 적당히 써놓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뭔 소리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이 활동가들이 얘기하는 거지, 댓글로. 기사님, 이렇게 쓰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사님, 글씨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지 아닙니까? 막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럼 기사 입장에서는 뭐야? 기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내가 이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빨리 썼잖아. 근데 여기서 딱 정리해 주잖아. 그러니까 오 굿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의존하는 거지. 됐습니까? 뭐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떠한 우리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데 근데 기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더 어렵다. 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에도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자체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설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그러한 글은 잘 못 만들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봅시다. 컬러풀한 스펙트럼이래요. 컬러 스펙트럼. 뭐에? 데일라이트니까 뭐 햇빛에. 컬러풀 스펙트럼은요. 이거는 이제 is comprised of 하면요. be consisted of라고 해가지고 몸으로 구성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composed of 이런 거랑. 그래서 얘.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요놈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고는 무슨 색깔이에요? 인디고. 맞아요. 남색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알죠? 색깔? 빨주, 노초? 아닌데? 빨, 주, 노, 파, 초? 왜 파초야? 그 다음에 남, 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But, 그러나, 와차. 물은요,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필터의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서? 컬러 스펙트럼 오브 라이트니까. 빛의 컬러 스펙트럼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 결과, 따라서, 이 컬러의 컴포지션, 그 구성이, 뭐에? 빛의 컬러 구성이 변화한대. 점차적으로. 뭐와 함께? 깊이와 함께. 즉, 깊어질수록 컬러 구성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빛의 컬러 구성이 물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만 한번 더 봅시다. 오직 2인치야. 어디? 바다. 근데 여기서는, 부사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치에서. 바다 2인치에서. 아이고야. 오직 수면 아래 2인치에서 모든 infra-ray는 무슨 뜻일까? 아, red. 예, 빨강이잖아. 그렇지. 빨간색에서 infra.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적외선. 뭐, 색 스펙트럼의 이 적외선, 모든 적외선들이 observed니까 뭐야? 흡수가 되는 거야. and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scattered 분산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됐죠? 뭐 병렬 구조는 뭐 당연히 뭐 이건 기본이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20에서 30피트에서는요. 모든 빨강이 filtered out 된다라는 거는 여기 뭐 이제 완료 시제 써 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20, 30피트에서는 이제 서서히 잃기 시작해 가지고
서서히 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딱 걸러진다라는 거야. BPP,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웃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걸러서 나간다. 빨간색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렌지는 next color to go야. 그럼 여기서 to go는 가는 다음 컬러가 된다는 거잖아. 여기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to be filtered를 뜻하는 거겠죠? 의미상으로는. 그지? 아, filtered out까지. 나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걸러져서. 서서히 줄어든다는 거야. 그지? 걸러갖고 날아가는 거니까 안 보인다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필터 자체는 거르다라는 뜻이 있고, 필터 아웃 해버리면 걸러갖고 걔는 없애는 거야. 없애고, 탁 걸러갖고 없애. 그러면은, 색깔 중에서 빨간색을 탁 반사시킨, 없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빼고 보이겠지. 그지? 땡. 그리고 나서, 옐로우가 사라지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다른 컬러들이 disappear, 사라집니다. until, 언제까지? 약 100 피트로부터는 오직 인디고와 바이올렛만이 remain, 살아남을 때까지예요. 됐죠? 그러니까 바다가 무슨 색깔인 거야? 응, 이런 색깔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메랄드 빛, 뭐 바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에메랄드 빛은 보통 해안에 있잖아. 해안이라는 소리는 뭐야? 바다가 깊이가 얕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어질수록 파란색이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게 빨간색도 있잖아요. 빨간색이 20-30 아니지. 걔까지 합쳐서 보이는 거지. 근데 색은 합쳐지면 무슨 색이 돼? 아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뭐라 우리가 물감색과 빛의 색이 다른데 물감색은 합쳐질수록 검은색이 되는데 빛은 색깔이 합쳐질수록 무슨 색깔이 돼? 하얀색이 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까지 다 있다라는 거는 흰색 투명색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 날아가면은 빨간색을 제외한 색깔이 섞인 색깔로 나타나는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냐 알겠어?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거기서 이제 날아가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파란색으로 가는 게 짙은색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봅시다. This, 이것이. 그럼 이것은 뭘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만든다는 거야. 블루 그린 캐스트 캐릭터리스틱이니까 뭔가 푸른 초록빛 약간 이렇게 우리말로 따지면 쪽빛 그러한 흐트러진 그러한 특색을 나타내는 거야. 대부분의 워터. 근데 여기서 워터 G가 나왔지. 셀 수 없는데 S를 썼다라는 거는 샜다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서는 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대양, 약간 이렇게 무슨 무슨 양 하는 그런 거 있잖아. 태평양, 인도양 할 때 그런 바다 수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수역들에서. 그래서 블루 앤드 그린은 단순하게는 오직 두 개의 컬러라는 거야. 어떤 컬러냐면은 존재하는 컬러래. 가장 깊은 물에서 깊이에서 존재하는 컬러일 뿐인 거야. So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들이 appear to 분사인 것처럼 보여요. 뭐인 것처럼 보여? 블루 그린인 것처럼 보여요라는 거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뭐야, 보라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초록이랑 파랑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더라고요. 남는 색깔이. 그러니까 초록이랑 파랑을 섞으니까 아마 그 바다색이 나오나 봐요. 그 심해 바다 색깔을. 아마도. 근데 그 더 깊이는 못 가. 왜냐면 빛이 그만큼 더 가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까매지겠지, 아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초록과 파랑 정도 수준 거기다가 그 밑에는 까맣을 거 아니야. 빛이 아예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색깔이 합쳐갖고 아마 파란 그 바다 색깔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이제 흰색 점점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거. 바다 전체가 이 물의 전체 깊이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고 쳐봐. 물인데, 물컵인데, 바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어.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적외선까지 다 날아가는 건데,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흰색이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2, 30피트가 되면은 그때부터 빨간색이 날아가겠지. 그럼 빨간색이 날아가고 나서 남은 색깔로만 여기가 표현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주황색 잃고 노란색 잃고 점점점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사실은 초록색도 잃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는 아마 블루도 잃게 될 거야. 그럼 블루도 잃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빛이 닿지 않으니까 아마 블랙이 되겠지. 여기가 이제 블루가 된다면.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보기에는, 바다를 볼 때는, 이제 밖에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은 그래도 대충 여기까지는 얼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대충 요 사이의 색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제 이론으로, 제가 이거 이해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됐죠?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13의 3, 마지막이네요. drastic, 뜻은 뭐야? 극단적인? 뭐야. 뭔가 격렬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큰 감소야. 아, 예, 증가지. 죄송합니다. 사용해. 뭐에?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뭐 이유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그것은 상당히 증가했대요. 뭐를 증가시켰냐면은 비율을 증가시켰답니다. 근데 어떤 비율이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럼 그 비율에서 그지? 그 비율에서 인간들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도 뭐하고 있는 거야? adding 더하고 있는 중인 거야. 뭐를요? 엔트로피에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야. 뭐의 엔트로피냐면은 the planet, 여기선 지구라고 봐야겠죠. 행성이라기보다는 그 행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연력학 같은 데서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도 뭐 과학을 잘 모르니까 저도 문돌이에요. 그냥 에너지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총량, 엔트로피.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오염물질의 형태로 이 지구의 에너지 총량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야. 화학 연료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은 화학 연료를 사용하면 뭔가 이러한 형태가 좀 나온다라는 내용을 좀더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좀더 읽어봅시다. 아무튼 그렇대. Because 저 동사기 때문에 지구라는 것이 닫혀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들은요, 항상 존재해왔어요. 이게 닫혀진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 어디 오가지 않는다는 거지. 오염물질이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있어 온 거야. 왜냐면 오염물질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운석이 떨어져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 닫혀진 세계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유는 뭐에 대한 이유냐면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유야. 뭐에 부정적인 효과냐면은 이 오염물질 어디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오염물질의 부정적인 효과의 이유는 is not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선 not because, but because가 나왔습니다. 얘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이라는 거죠. 뭔데? 그들이 존재해서가 아니야. 여기서의 그들은 당연히도 이 오염물질들이겠죠. 존재하기 때문은 아닌 거야. 왜? 항상 있어 왔다며. 그러니까 항상 있어 왔으니까 존재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지는 막 예를 들면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졌어 이러잖아. 미세먼지는 어디서 난 거야? 중국에서 난 거야? 그러면은 중국에는 미세먼지가 왜 나? 공장 돌리고. 그러면 그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먼지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는데 뭔가의 어떠한 가공이나 가정을 통해 갖고 조금 더 미세하게 뿜질러지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먼지는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좀 더 미세하게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원래 항상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들이 퍼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퍼진 거야. Disperse라고 하는 건 퍼지다예요. 뭐로? 월드 에코시스템 전역으로 얘네들이 이제 퍼진 거야. 뭐로? 매우 무질서한 매너, 방식으로. 매너는 이제 방법, 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매우 무질서한 방식으로 그냥 막 흩뜨려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오염물질이라는 거 원래 존재했어. 근데 얘네들이 퍼진 게 문제라는 거야. 원래는 이제 어딘가에 이제 딱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인 거야. 미세먼지도 원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모아져 있었어. 근데 그거를 애들이 막 뭔가 공장 가동시키면서 흩뿌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본. 뜻은? 그렇지. C로 시작하니까 탄소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세요? 서퍼. 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황. 이산화황 할 때 황. 황은 왜 S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소기호를 잘 몰라갖고 황은 원소기호가 뭐예요? S예요? 아, 그래요? 저 그 잘 원소기호 잘 몰라요. 저 약간 저 철저한 문돌이여가지고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화학 막 원소 외우잖아요. 저는 하나도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아, 안 외워 해가지고 그냥 안 외웠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거 외우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저 잘 몰라요. 저는 금도 몰라요. 잘 몰라요. 금은 G는 아닐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너희도 몰라요. 우리 다 몰라. 화이팅! 자, 어쨌든 탄소와 이 황이라는 놈은요. 효과는 없대요. 어디에 대한 영향력은 없냐면은 환경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은 없다라는 거야. 언제? 그들이 아, locked up이야. 잠겨있을 때지. 갇혀있을 때. 어디에? 매우 질서정연한 아, 석탄의 형태로 있을 때는 괜찮다는 거야.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이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나왔던 뭐야? 화석연료잖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그냥 석탄으로서 냅두면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얘 화석연료를 태우잖아. 그럼 태우면은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석탄에 있을 때는 괜찮다고. 근데 태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네. 네. 그들은요. 뭐가 된다는 거야? 오염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들은 뭘까? 그치.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얘네들은 오염물질이 된대. 오직 언제? 석탄이 태워질 때. 그리고 컨버션 프로덕션이라고 하면요. 뭔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게 제품은 제품인데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연소로 인한 제품? 연소 제품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생산물인데 타면서 발생하는 생산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 타면서 발생하는 물질. 내가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잘 몰라. 어쨌든 석탄을 태우면서 나타나는 그 물질들 있잖아. 그 부산물? 부산물이라고 하면 바이프로덕트인데 어쨌든 여기는 연소시키면서 나오는 물이야. 물질들. 그 물질들이 이제는 리즈 방출이 된다는 거야. Into 어디로? 대기로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오직 그럴 때만 얘네들은 이제 그 오염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요거 조금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는 뭐 굳이 너희들한테는 안 알려줘도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온니 웬이 문장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도치 일어납니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온니 웬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놈이 도치 일어납니다. 왜? 제안어 온니 때문에. 알겠죠?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 좀? 몰랐어요? 이거 뭐 그거 하잖아. 나돈니. 아, 나돈니랜다. 그거 뭐라. 나돈니 버들 수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나돈틸. 나돈틸 구문할 때 온니에 붙어도 막 똑같다. 이러면서 온니 할 때 도치 되는 거는 이제 제안어 온니기 때문에 도치 되잖아.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죠? 그죠? So, 그래서 뭐야? 무릎 펴네. 그지? 그러면은 can solar energy가 B
be used, 사용될 수 있을까? 뭐 하기 위해서? 카운터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밸런스는 균형을 맞추다인데,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균형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균형 맞추는 게 균형을 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균형이 지금 망가졌잖아. 그거를 다시 역으로 균형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카운터밸런스 할 수 있을까? 이 증가를. 어떠한 증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카운터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 맞추는데 쓰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커즈드, 유발이 되는 거야. 뭐?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서 유발되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카운터 밸런스 시키는 데 있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솔라 에너지가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가 안 좋다라는 예우기를 해주면서 뭔가? 그러면은 이거 저기 뭐야 솔라 에너지는 괜찮지 않을까? 뭔가 역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 예스, 그렇다고 하고 있지. 그럼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해준 거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 비율, 뭐의 비율? 증가, 뭐의 증가?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 뭐 때문에 생기는?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기는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이 is less, 더 적은 한. 뭐보다 더 적은 한? 그 비율보다. 뭐의 비율? 감소 비율. 엔트로피의 감소 비율이야. 어디로부터? 솔라 레디에이션은요, 이걸 이제 태양 방사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번역을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는 복사열. 이런 것으로부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러한 비율보다 적은 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지? 왜냐면은 증가의 비율보다 감소의 비율이 더, 그러니까 증가의 비율이 감소보다 더 적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된다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그 네트 엔트로피, 그럼 네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트는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토탈. 그럼 토탈 엔트로피는, 지구에 있는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증가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으면은 그러면 조금 감소할 수는 있는데 일단 최소한 적으면 그러면은 증가하진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인과관계도 조금만 잘 보세요. 이게 레스니까 여기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크리즈인지 디크리즈인지도 내용 정리는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가겠습니다.